오리건 치식 요리학원입니다. 10월 31일이 헬로윈 데이죠. 헬로윈을 맞아 여러 매장에서 호박이 들어간 메뉴들이 출시가 되었었죠. 그 여운을 아직 느끼시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? 홈메이드 호박파이를 추천드려요. 그러면 만들러 가볼까요? 이렇게 늙은 호박으로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 보았어요. 갓 구운 것을 바로 드셔도 맛있고 냉장고에 차게 보관한 뒤 드셔도 맛있습니다. 갑자기 추워진 요즘 체력회복에 좋은 늙은 호박으로 호박 파이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떤가요?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